사소한 개념이라도 전부 암기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개념들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동국대학교 수의예과에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이재영입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관리와 러셀의 바자관 시스템이 정말 좋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6평 전에는 주로 국어와 수학을 비중 있게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제가 문학 파트가 약해서 장학해서 수능 특강과 그 외에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준킬러 문제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문제집을 푸는 동시에 21번, 30번인 킬러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6평 후에는 본격적으로 과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과학은 암기 위주로 공부하였고 생명과학은 킬러 문제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평으로는 공부법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국어는 평가원 기출들을 많이 풀면서 평가원의 결을 느끼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지구과학은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개념들을 빈틈없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직전에는 과탐이랑 영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식으로 공부하였고 과탐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매우 많이 풀었습니다. 일단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평가원만의 문제 유형들을 파악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다양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을 고3 때 처음 공부했는데 그래서 지구과학이 가장 부담스러웠고 취약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사소한 개념이라도 전부 암기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개념들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결과 수능 때 48점인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자관의 환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해서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도 쾌적하여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자관을 다른 친구들도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여 동기부여 됐습니다. 저는 장학주도가 좋았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그 덕분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이 없이 다녔습니다. 러셀에서는 매일마다 바자관을 방역하고 손소독대 또한 비치하여 코로나 예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 직전 파이널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수능이 코앞이라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상상하며 극복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